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쪼꼬미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 돈안 들이고 키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지금 요거는 용월입니다. 용월은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이파리를 떼서 잎꽂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쭉 자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다육이 잎꽂이를 자동급수로 했죠. 안 보신 분들은 저의 영상 중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다육이 잎꽂이 한거 나와 있고요. 확실히 자동급수로 잎꽂이를 하면 이 자구가 빨리 자란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잎꽂이한 게 이렇게 작죠. 근데 자동급수를 하게 되면 이 이파리가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없죠. 말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흙에다가 잎꽂이를 하는 것보다는 자동급수를 하시는 게 훨씬 빨리 키울 수 있답니다. 요거는 펜댄스. 펜댄스 늘어지는 게 아주 예쁘죠?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주목. 이 우주목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요. 잘라서 이렇게 번식도 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그리고 여기는 만손초. 이 만손초는 자구가 여기 이파리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큰 만손초는 다른 데 치워놨고 요거는 이제 작은 거. 이 만손초는 이 다른 다육이들과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하는지 아주 뽑아내기 바쁘답니다. 따로 키우셔야 되는 게 만손초고요. 요거는 흑법사. 흑법사가 이렇게 햇빛이 안 드니까 색깔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파리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흙 위에다 올라놓으니까 자꾸 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신동. 이렇게 해서 이 다육이들이 여름과 가을 장마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신동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뻐지겠죠? 이 신동은 없으신 분들은 한번 꼭 키워보세요. 이게 잎꽂이도 되고 또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꽃에 반해가지고 하나를 더 키우고 있고요. 또 번식도 시켜놓았습니다. 잎꽂이 해가지고. 이거는 괴마옥. 파인애플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도 자구가 달려있고요. 이거는 아항무. 이 아항무는 늘어지는 게 예쁘더라고요. 거리형으로 키워도 되고. 요거는 전동. 이거는 이제 꽃이 또 피더라고요. 꽃이 노란색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구미인 금. 금자 들어간 건다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파리 하나 떨어져가지고 여기 뿔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잎꽂이 잘 되는 아이고요. 이건 사회파. 이 사회파하고 제가 미파하고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 사회파가 미파보다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꽃이 피는 아이고. 근데 다육이는 대부분 꽃이 피는 아이들이 많죠. 요거는 까라솔. 이 까라솔을 제가 키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놔뒀었는데 어떤 분이 이 꼬집기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꼬집기를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엄청 예쁘죠. 이 분재나무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게 고무나무 뿌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가 쫙쫙 뻗어 있는 게 멋스럽지 않나요? 키운 지몇년된 아이입니다. 요거는 축전. 이 축전은 1년에 한 번씩 탈피를 하죠. 제 축전은 노란색 꽃이 피는 아이고요. 분홍색 꽃 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축전은 탈피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화분을 좀큰 걸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지금 가로로 돼 있죠. 축전이.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자라게 된답니다. 축전도 탈피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라울. 이제 라울도 이제 많이
한 화분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던데 저는 그냥 쪼꼬미로 키울 거고요. 이거는 매직제. 이거는 이제 사온 아이고요. 이거는 펜댄스. 제가 잘라주니까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천. 제가 처음에 신동과 기천 헷갈렸는데요. 이제 작을 때는 신동도 좀 헷갈립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구분이 가더라고요. 이게 이파리가 따닥따닥 붙어 있죠. 기천은. 이거는 큐빅. 이거는 정말 작은 화분에 심어진 아이고요. 이거는 멘도사죠. 여제. 얘는 취살송. 이 취살송도 꽃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미파. 사회파는 무늬가 있었죠. 또 부드럽게. 그러니까 미파이고요. 이거는 리톱스. 리톱스를 이렇게 아주 작은 화분에 심어놨습니다. 이 리톱스는 제가 작년에 작은 네모난 화분에 이 아이들이 한 방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아주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키운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니까 이렇게 예쁘죠? 아직 꽃은 보지 못했고요. 내년에 꽃이 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프리티. 얘는 유접곡. 이 유접곡이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름에는 이 아이들이 이파리가 오글오글하니 오므라드는 것 그렇게 돼가지고 좀 밉게 되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파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는 오팔리나. 요거는 흑룡각인데요. 이 가시가 날카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손을 대도 이 가시가 그냥 부드럽습니다. 찔리지 않습니다. 선인장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라게 되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음료 캔을 이용해서 돈 안 드리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이 다육이 화분이 생각보다 비싸죠. 이거는 500원짜리 화분. 토분인데 이건 500원짜리 화분입니다. 이건 1000원짜리. 이거는 음료 캔. 캔은 버리는 거 재활용한 거니까 공짜죠?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흑법사. 여기는 햇빛이 조금 드니까 색깔이 이렇게 갈색을 띠죠. 까라솔. 이 까라솔도 제가 계속 꼬집기를 해가지고 꼬집기는 요 위에 순을 떼는 걸 꼬집기라고 합니다. 핀셋이나 손톱을 이용해서 긁어내시면 되고 이렇게 이파리가 풍성해졌죠. 나무처럼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흑토이. 이 흑토이는 이제 사온 아이고 이거는 웅동자 금. 금자 들어간 게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건 천대전송.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온 지. 근데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아이들보다 훨씬 크죠? 이 다육이는 작은 화분에 오랫동안 키우면 작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거는 베이비 핑거. 얘는 이제 사온 아이고 아직 심어주지 않았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작은 화분.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정말 예쁜 것 같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사온 아이. 요거는 부사금. 원래 비싼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겨울이라서 싸게 파는 것 같아요. 부사금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기왓장이죠. 제가 기왓장을 얻어다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심어놨는데요. 이 요쪽은 그냥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이 어항에 넣는 이 돌과 소란 껍데기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이제 흙으로 해고 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 다육이는 날마다 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왓조각에다가 기왓장에다가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서 막아주었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끼도 있고 이 다육이들은 이렇게 넓은 데다가 심어가지고 이런 장식들을 올려놓으면 이제 아기들 이제 키우다가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이제 아기들이 다 자라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쁘지 않나요? 라울. 라울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퍼플 딜라이트. 소라 껍데기에도 이렇게 심어서 해놓으시면 좋고. 이렇게. 이 소라 껍데기는 횟집 앞에 바닷가에 가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퍼플 딜라이트. 이게 원래 분재용 화분인데, 이제 분재가 죽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요거. 아기들 갖고 노는 트럭 득템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영상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적국 작은 거 심어 놓은 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심어 놓으면 또 살고요. 번식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잘라서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설송 멘도사도 있고 추설송 꽃이 참 예쁩니다. 없으신 분들은 하나 키워보시면 좋습니다. 1,000원이니까. 예, 로마 잽. 다육이는 이름도 참 예쁩니다. 금왕성. 금왕성은 저희 집에서 잘 되지 않네요. 화재도 있고. 여기 적귀성. 이 아이들은 여름과 가을에 이 장마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 소라 껍데기 밑에다가는 제가 마사를 좀 넣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제 이거 까라솔이죠? 이렇게 오래되면 뿌리가 자란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실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햇빛이 들면 아무데나 키울 수 있으니까. 이 접시는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들어 온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 안 보여드렸군요. 요거는 바이솔이죠. 이 바이솔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여기다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바이솔은 꽃이 또 예쁘더라고요. 제가 바이솔 이름은 모르겠는데 꽃이 예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육이 입꼬지 해가지고 와 엄청 컸네요. 여러분 입꼬지 해가지고 이제 큰 거 여기다가 옮겨 심는 거 보셨죠? 요렇게 컸습니다. 봄에 입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받침이 있고 이렇게 나무로 되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다 있는 곳에서 사온 컵걸이입니다. 컵 걸어놓는 거. 제가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 페트병 아기들 음료수 병이죠.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아주 작은 음료수병에 그때 제가 이꼬지 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었습니다. 너무 앙증맞고 예쁘지 않나요?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당벌레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비 맞지 않게 이렇게 위에 비가림을 해줬죠?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저의 영상 중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은 다 제가 입꼬지 해가지고 키운 아이들이죠. 작은 것만 여기다 심어주었습니다. 이 무당벌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속 안에 이파리 하나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자구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컵 거리를 이용해서 걸어 놓으셔도 되고, 또 요거를 철망 다 있는 곳에 가면 팔죠. 거기다가 걸어서 키우셔도 되고, 다양하게 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 안 드리고 한번 여러분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만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키우려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상추 종류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예쁜 다육이들 한번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